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제재단이 김순아 신임 이사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 내년에 열릴 제16회 워싱턴주 한인의 날 행사를 준비합니다. 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제재단은 지난 11일 사우센터 더블트리 호텔에서 제16회 워싱턴주 한인의 날 행사 준비를 위한 첫 모임 겸 긴급 이사회를 갖고 김순아 전 대회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는 홍승주 이사장과 쉐리송 대회장, 김순아, 유영숙, 김옥순, 샌드라 잉글랜드, 김용규, 케이김, 리사조, 신도영, 빅토리아 황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 지난 3년간 축제재단을 이끌어왔던 홍승주 이사장과 지난 15회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쉐리송 대회장이 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홍 이사장은 임원 이사진들의 헌신으로 지난 3년간 한인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고 감사함을 전한 뒤 내년은 한인 이민 1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새로운 집행부가 보다 훌륭한 대회를 치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퇴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쉐리송 대회장도 올해 15회 행사 개최가 쉽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열 수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재정적으로 많은 후원을 해준 한인단체 및 한인의 날 축제재단 임원 이사들께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추대된 김순아 전 대회장은 신임 이사장의 뜻을 밝힌 한인 인사가 있다고 알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첫 모임에 참석했는데 뜻하지 않게 신임 이사장이 추대돼 당황스럽다며 그러나 신임 이사장이 추대된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잘 준비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많은 경우에 커뮤니티의 봉사일이라는 게 제가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또 맡게 되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인의 날에 그 중요한 그 위상을 생각하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또 정말 일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한 중요한 직책이라고 생각해서 또 여러분들이 저를 밀어주시고 서포트 해주시겠다라는 어떤 그 무언의 그 질책과 서포트 그런 걸 제가 받고 이사장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예, 또 이사장직을 잘 하려면 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많은 애를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지금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무튼 나름 잘 해보도록 애는 쓰겠습니다. 한편 제16회 한인의 날 대회장을 선임하지 못한 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제재단은 추후 대회장 선임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임 대회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축제재단은 이와 더불어 12명의 상임 이사들로부터 별도 기금으로 15,000달러를 모아놓은 상태이며 이 기금은 매년 1월에 열리는 개별 행사에 사용하지 않고 추후 축제재단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KBS와 이윤석입니다. KBS와 유스는 구두가 필요 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합니다.